여기 이제 프티 베니스 쪽에 왔고, 저희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카페를 찾으러 갈 겁니다. 진짜 건물도 짱 오래돼 보인다. 빵집을 찾았어요. 여기 왔으면은 프레첼을 먹어줘야지. 이거는 뭐야? 빵 후회장. 그리고 안에 슈크림이랑 컴포드. 아 좋아. 난 저거 할래. 드디어 카페를 찾아가지고 이 빵이랑 커피랑 먹을 거예요. 하늘이 너무 구름 꼈어. 언니가 그러는데 알자스는 원래 이렇대요. 그래도 계속 흐린 게 아니라 흐렸다가 맑았다가 해서 다행. 뭔가 썸띵 그 포토 포인트인가 보다. 저기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있는데 왠지 저렇게 사진 찍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뭔지 알지? 문에 이렇게 발 올리고 하는 거. 일로 가보자. 우와!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쪽에 살진 않았지만 뭔가 그런 게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이쪽으로 가면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왔던 집이 나오는데 이게 그 집의 뒷부분인 것 같아요. 하울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쿠키. 응? 이거 코코넛. 코코넛. 이건가 봐, 그지? 저기 이 쪽쪽집이에요, 쪽쪽집. 되게 맛있습니다. 우와, 이건 뭐야? 호텔 겸 레스토랑 겸 그런가 보다. 최고의 레스토랑이라고 써져 있어. 여기가 아까 그 운전해주신 분이 말했던 막시인가? 여기 뭐야? 빈티지 마켓에 왔어요. 진짜 이거는 찐 프렌치 빈티지다. 이거 너무 귀엽다. What's German? Sixties? From sixties? From the 60s, yeah. I love this texture. Yeah, original vintage. Yeah. I don't know. They love what I hav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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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ah. 언니는 여기 셀러분이랑 친구 먹었어요, 지금. 어? 그 언니가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같은 라인이다. 사! 딜런 맥주컵 하나 사다 주고 싶다.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사야겠어. 하나 더 할까? 이거 뭔가 딜런이 맥주 마실 때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언니 우유로 있어? 없어. 아, 현금을 세이브를 했어야 됐네. 50유로 뽑았어요, 50유로. 이제 50유로 가지고 우유로짜리 하나 사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로 가자. 택시. 바이바이. 바이바이. 요거 이렇게 샀어요. 조그만한 우유로의 행복. 와, 예쁘다. 근데 진짜 조금 여유롭게 쉬었다가 여기도 구경했다가 뭐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1박 묵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에어비앤비가 파리에 비해서 괜찮은데 한 150유로 정도면 1박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백수기 때문에 그냥 하루로 퉁을 치지만 요 정도는 써줄 수 있다 하면은 그냥 1박을 묵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골목골목 곳곳에 예쁜 데가 많은데 이게 시간이 촉박하면 골목골목을 다 돌 순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조그마한 운하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운하 따라서 쭉 올라오면은 요렇게 많은 마켓들이 있는 곳이 나와요. 와, 여기 완전 오래된 우물이 있다. 왜 막아놨어? 안 쓰니까. 나는 좀 메인 거리보다 그냥 아무데나 들어왔는데 이런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이제 또 서점을 가봅니다. Bonjour. Bonjour. 귀여워.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여기가 콜마르에서 가장 맛있는 파티쉐리래요. 에클레스도 맛있을 것 같고. 짱 예뻐. 오! 되게 말캉말캉한데? 저는 마카롱 어쩌고저쩌고를 시켰고, 언니는 무슨 너티한 어쩌고저쩌고를 시키고, 크루아상을 시켰어요. 제가 마카롱에서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크림 잘하네. 프렌치 빵집의 생명 크림. 내 한 입 줄게, 먹어봐.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기차를 타러 가고 있어요. 여행 브이로그 할 때는 아무래도 진짜 고프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이폰 카메라를 조금 잘 써보려고 광각으로 쓰는 그 렌즈를 사서 가져왔는데 거의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좋은 카메라로 화질 좋게 찍었는데 아이폰의 화질이 옆에 붙어버리면은 조금 항상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팔이 쥐가 나도 화질 사수 했는데 운동한다 셈치면 뭐 그런 걸로. 오늘 하루 종일 걸어야 되니까 무조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앉아야 돼. 이제 기차 타고 30분만 가면은 스트라스부르라고 합니다. 아까 뿌띠베니스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가 콜마르의 뿌띠베니스보단 좀 더 큰 느낌?
되돌아봐봐요. 우와, 여기 이렇게 운하가 이렇게 있어요. 운하. 저기는 음식점인가봐, 그치? 저기. 저렇게 뒤에 저희가 파리에서 탔던 것처럼 밭도가 있는데, 근데 그게 좀 많이 인상 깊었잖아. 맞아. 딱 마세고의 블랙러브가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바로 들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지. 보고 이제 우리는 노트르담 갈 거예요. 노트르담. 그러니까 도시 색감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여기 스트라스부르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붉은 느낌이야. 붉고 다크한 느낌.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저기 있을까? 그치? 저희는 이제 다 보고 나갑니다. 귀엽니다. 근데 나는 사실 언니 이렇게 봐도 뭐가 뭔지 몰라서 일단 고기가 들어간 거면 좋겠어. 고기? 그러면은 알아 내가 뭘 시킬까? 양파, 베이컨, 치즈 이렇게 해서 피자. 이게 잘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랑 고기. 이거야? 응. 족발? 족발. 저희는 이제 밥 먹고 나왔고요. 지금 여기 뭐지? 여기 무슨 강에 내려왔어요. 한 시간쯤 뒤면은 기차를 타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알자스 여행은 끝이 납니다. 너무 예뻐요, 여기. 눈 부셔가지고 여기 그늘 쪽으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갔던 그 레스토랑은 그 다른 분들은 별로 안 불친절했는데 유독 그 할머니가 너무 이렇게 식전빵 툭 놓고 자기가 주문 잘못 받아놓고 말도 없이 그냥 쓱 뺏어가듯이 가져가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좀 별로였다네. 그러려니 해야지 뭐. 다시 볼 사람도 아닌데.